네, 안녕하세요. 수원 천황사 천황할매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마스크 꼭 쓰시고, 필요할 때는 장갑도 끼시고 해서 건강 꼭 유지 잘 하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2021년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너무 힘드셨던 분들, 올해는 분명히 으쌰으쌰해서 좋은 기운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른 옷을 입은 것도요, 희망을 많이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천황사 천황할매가, 어떻게, 저 사람 무속인인데 만신인데 하는 거 깨게끔 재밌는 얘기, 또 감동적인 얘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선생님,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 올해 잘 풀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뭘 해도 대박난다라는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2021년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체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얀 소, 흰 소라 그러죠. 흰 소는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성물처럼 여겨요. 신성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만큼 소는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갑오 1호로 여길 정도로 재물을 상징하는 부의 상징이 소이기도 했었어요. 올해 우리나라에는요, 12띠가 있죠. 생일도 12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날짜와 또이 나이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2021년도 신축년에 기운이 좋은 띠, 이 띠를 세 가지만 호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띠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소해해 신축년과 합이 드는 띠를 제가 기준으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 나가는 삼재예요. 들어오는 삼재부터 묵는 삼재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가계 경제도 위태로웠고 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정말 들썩였고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이슈이자 인류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질병이었잖아요. 그게 오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21년도 소띠 삼재가 나가면서 또 삼합의 띠이죠, 소띠가. 그리고 소띠 여러분들 올해 사업 잘 되실 거고 결혼하시려는 분들 결혼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의 운이 따라온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그어 이제 그 문서 취직되는 그런 합격 문서 이런 문서 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 운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면서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명예. 우리가 살면서 명예롭고 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거면 참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운이 들어 계시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좀 침체됐던 운세들이 많이 발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 결혼, 금전, 또 직업적인 거, 학업적인 거, 이런 취직까지도 만사가 두루두루 풀리는 분들이 소띠 분들이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뱀띠 분들. 사유축 삼합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뱀띠 분들은요, 2021년도에 그동안 미뤄지고 지체됐던 일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 못 하셨던 분들, 내지는 어떤 관제에 엮였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됐던 분들,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줘, 이 인간이. 그랬던 것들이 다 풀려나갈 거니까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작년에 정말 큰일 났었습니다. 닭띠 여러분들 보면 작년에 관제에 엮였던 분들 참 많으셨을 거고요. 가족의 이별수도 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닭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복삼재예요. 복삼재는요, 삼재가 들었어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축년에 더 다른 띠 분들도 물론 다 좋아지셔야겠지만 이렇게 소띠 해와 삼합이 드는 소띠, 뱀띠, 그 다음에 닭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 삼합이 드는 띠임에도 불구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소띠, 닭띠, 뱀띠 외에도 나머지 9띠 모든 분들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